이 shore of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hore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해변가란 뜻이 있죠. 이 해안가, 뭐 해변가란 뜻이 있는데, 이 해안 해변가가 너무나 많은 태풍이라든가 강한 파도에서 이겨내려면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약해지면 안 되겠죠. 상당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shore of이란 표현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shore 하는 게 해안가인데, 엄청난 큰 파도나 태풍에 대비해서는 늘 여러 가지 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강화시켜 놔야 되겠죠. 그래서 shore of이라는 관용구는 바로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화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문항에 보시면 아주 기본 단어가 있죠. burst라는 단어가 있죠. 일단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김태동 파워복화에서 이 단어가 있죠, 여러분. 바로 fortify. 나이 40줄에 들어가면 불혹의 나이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했겠죠. 그래서 burst하고 fortify 같이 해서 show up 요 관용구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지 단어를 보시면 그 degrade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D이라는 접두사는 증가와 추락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서는 추락의 이미지가 있고, grade는 등급이잖아요. 그렇게 등급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하시킨다는 이야기죠. 어떤 급이 내려가니까 어떤 부분의 상황이 저하시키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 assess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애쓰고 애써 세 가지. 첫 번째 사정하다, 두 번째 평가하다, 세 번째 계산하다. 그렇게 스토리를 외우라 했죠. 사정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라는 단어는 뭐 이거는 완전 기본 단어죠. 감시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경찰 1차 의의에서 정리했던 요거와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자, workup이란 표현을 같이 외워놓기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up, 상황이 이로 가도록 뭔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workup하고 같은 단어, 우리 경찰 1차 아주 어려웠던 단어가 있었죠. 바로 yes라는 단어가 있죠. 요 단어와 같이 요지를 하겠습니다. yet 하는 단어가 뭐뭐를 뭐 자극시키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기본 단어로 yet하고 같은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 기본 단어가 있죠. 바로 stimulate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완전 기본 단어고요. stimulate. 그 다음에 유발하다라는 의미에서도 같이 외워야 될 단어가 있겠죠. 자, 유발시키다. 요 단어. provoke가 단어죠. 화나게 하다, 뭐를 유발시키다. 같이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문맥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has been done, 행해졌습니다. to show up, 뭐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은행에, 여기서 reserve는, 원래 reserve가 동사가 되면 보유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보유고 정도. 은행의 어떤 보유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이 행해졌습니다. 언제? 지난 10년간. 그리고 end up들은 병렬 관계니까 또뭐 하기 위해서, put 하기 위해서, 뭐를 좀더 많은 rigorous, 엄격한 oversight, 감독이죠. 그런 감독을 바로 놓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말은 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겠죠. 뭐에? 바로 financial sector. 바로 하면은 금융 부분이죠. 금융 부문에 더 엄격한 그런 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은행의 보유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이 행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how up 하고, 그리고 경찰 1차 나왔던 work up 관련해서 관용구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관용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바로 이 stake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김태호 파워복화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stake out은 바로 감시하다라는 뜻이고요.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아까 전에 위에 있었던 감시하다, 기본 단어, 바로 모니터하고 같은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잘 분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자, 이것도 김태동 파워복화.
stave of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피하다라는 단어이죠. 우리 1.0에서 피하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뭐 evade라는 단어죠. 책임감 따위를 피하다. evade.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면은 바로 eschew라는 단어가 있죠. 어서 추를 피해라 이렇게 외우겠죠. stave off, 피하다 같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rake up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게 이제 rake라는 단어의 갈퀴라는 뜻을 안다면은 이거 동사의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갈퀴로 뭐뭐를 모으다. 그리고 뭐 rake up, 갈퀴로 모으다 이렇게 되고 갈퀴로 모은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부분을 착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걸 같이 외워주시고 착취하다. 그 다음에 fritter away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같이 외워줍시다. fritter away는 뭐뭐를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ritter away,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Without moving, 움직이지 않고 4 hours, 수시간 동안 sitting, 앉아있는 것은 can slow, 늦추게 할수 있다. 뭐를? 혈류의 flow, 흐름을 어디로 가는? to our brain, 우리의 뇌에 혈류의 흐름을 바로 늦추게 할수 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있으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거는 읽어볼 필요 없는 거죠. However, 그러나, 자, 논거 전환. Getting up, 이제는 일어서고, 그리고 strolling, 뭔가 산책을 하면은, 단지 2 minutes, 뭐, 2분 정도, 얼마마다, every half hour 하면 30분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처럼 보이게 된다. 뭐 하게 된다? 뭐, 뇌의 혈류의 흐름에 decline, 이러한 감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런 감소를 피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게 하겠죠. 문맥적 의미가. 그래서 stay off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제 시험에 가서 했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관용구적 의미하고 그리고 문맥적 의미도 한번 생각. 자, 지금부터는 서울시 7급에 나왔던 기타 의의들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빈칸 추론 의의 쪽에서 나왔던 단어들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 풀이는 독해 파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의의 쪽 부분을 심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울시 7급에서 나왔던 의의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빈칸 추론 의의에서 나왔던 선지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 보는데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가 나왔어요. 자, 봅시다. Entangle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angle을 암기하려면은 김태동 파워북화에서 이 Tangle하고 그 다음에 바로 Bangle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Tangle은 어떻게 외웠죠? Tangle, Tangle, 엉키다라고 배웠고 땡글 어떻게 되었죠? 땡글 땡글 매달리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땡글 하는 것은 바로 행, 매달리다라는 의미고 탱글 하는 것은 실이 이렇게 탱글 탱글 엉키다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에는 이거는 이제 메이크가 되는 거죠. 만들다는 거. 그러니까 탱글 탱글 엉키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얽어매다. 한번 적어보세요. 뭐뭐를 얽어매다. 그렇게 외우시고 뭐를 얽어맨다라는 것은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탱글하고 땡글 여기서 출발을 해서 탱글은 탱글 탱글 엉키다. 그 다음에 땡글은 땡글 땡글 매달리다. 그렇게 하시고 인탱글. 이에는 make, 탱글하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엉키게 만들었으니까 얽어매다. 그래서 엉키게 만들어졌으니까 꼼짝 못하게 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단어 중에 또이 단어가 나왔어요. 자, 같이 외워봅시다. Swivel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단어를 또 외워봅시다. Swivel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wivel. 이 Swivel 하는 단어는 바로 회전하다. 회전시키라는 뜻인데, 이게 작년 공시에서 강조했던 회전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Revolve라는 단어죠. 볼이 들어가면 김태동 파워복과 4.0에서
회전의 이미지를 가진다 했겠죠. 그래서 revolve가 이게 이제 회전하다 뭐 의미인데 볼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 단어 바로 convol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volve도 여기 보면 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convolve라는 단어는 바로 둘둘 감다는 뜻이고 revolve는 바로 회전하다. 그래서 볼의 이미지가 되면 뭔가를 돈다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동의어 외우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swivel하고 동의어 revolve. 근데 볼의 이미지를 지금 정리하는데 작년 공시에서 convolve 둘둘 감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응용 단어가 출제 이게 되었죠. 바로 convoluted라는 단어 있죠. convoluted라는 단어도 여기 보시면 볼의 이미지가 되었죠. 뭔가 둘둘 당겨져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게 엉켜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onvoluted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복잡한 뜻이 있습니다. convoluted 복잡한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볼이 들어간 단어 중에 이 단어 이제 혼동을 외워야 되겠죠. evolve라는 단어 그렇죠? evolve는 바로 진화하다 발전하다라는 뜻이죠. 진화 발전하다 그래서 볼의 이미지 진화 발전하다 evolve. 그 다음에 또 볼의 이미지 단어 중에 involve라는 단어 있죠. involve는 바로 포함하다. 그렇죠? 포함하다. 그 다음에 이게 be involved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연루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be involved in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수거죠. be 그 다음에 involved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연루되다. 그렇죠. 적어보세요. 어디 어디에 연루되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지단에서 나왔던, 그렇게 여기 지금 entangle 여기 나왔고요. 1번에서. 그 다음에 swivel 이 단어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swivel하고 관련해서 볼이 들어가 있는 접두사, 어근 단어들 다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지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tou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바로 타우트라는 단어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타우트라는 단어는 어떤 장점을 거론하다. 뭐뭐를 거론하다. 그 다음에 홍보하다. 그렇죠? 장점 따위를 홍보하다. 거론하다. 이렇게 하죠. 타우트라는 단어. 뭐뭐를 내세우다, 거론하다, 홍보하다. 그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선지 단어 중에서는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glisten 하는 단어가 있죠. glisten 요거 외워주세요. glisten 하는 단어는 반짝이다. 그렇죠? glisten 반짝이다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서울시 7급에 나왔던 1번의 선지 단어들이니까 요거 미리 다 외워놓고 나중에 독해 논리 독해에서 한번 이 단어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나왔던 선지 단어들을 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역시 논리 독해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선지 단어, 이 단어가 있었어요. 자, beseech라는 단어가 있죠. 김태동 파워복화에 나오죠. 하도 간청하길래 옷 한번 벗었지. 했겠죠. 그래서 간청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더 복습해 주시면 바로 이 단어가 있죠. implore. 임을 풀어달라라고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래서 간청하다. 이 단어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또 선지 단어 중에 이 단어 한번 복습합시다. 바로 inoculate란 단어가 있죠. 자, inoculate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자, 이 형용사 두 개를 먼저 공부하고 들어갑시다. 바로 우리 많이 했죠. innocuous가 있고 자, 비슷한 단어가 innoxious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in은 이제 부정이고, 자, nocu, nax, 화장실 nax, 독한 거죠, 유독한 거죠.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이두 개의 단어가 바로 무해한 거 되죠, 그죠? 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inoculate, 뭔가 내몸 속에 뭔가 유해한 그런 nax 성분, nocu 성분을 얻게 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 주사 접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종하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oculate가 예방 접종하다. 그렇죠. 그렇게 외우는데 이거를 외우기 앞서 innocuous하고 innoxious를 연관시켜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었어요. spur 가는 단어. 이 spur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어떤 박차를 가하다, 자극하다. 그래서 spur. 어떤 박차를 가하다. 그 다음에 자극하다. 그렇죠? spur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같이 외워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단어 중에서 4번 마지막 단어, 이 단어가 나왔죠? 바로 같이 외웁니다. trespass란 단어. 이 trespass는 올해 2019년에, 자, 이 의미가 자주 나오죠? 무단 침입이라는 뜻인데요. trespass는, 자, 무단 침입하다. 무단 침입하다. trespass, pass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트레스는 뭔가 어크로스 해서 통과하는 어크로스 한쪽에서 다른 지점으로 트레스 어크로스 한다는 얘기예요.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어크로스 해서 패스하니까 무단 침입하는데 무단 침입하다가 경찰 시험에 나왔던 단어 중에 자, 이 단어가 있었죠. 같이 외워줍니다. 바로 임핀지라는 단어 있죠. 임핀지가 무단 침입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 파워보카에서 6.0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바로 인프린지란 단어죠. 프린지가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무단 침입한댔겠죠? 인프린지. 그래서 침입하다, 침범하다. 그 다음에 침범하다 또 복습해야 될 단어 중에 인트루드란 단어죠. 인트루드가 있고 또 침입하다 단어 중에 또 복습해야 될 단어 중에 인베이드란 단어가 있죠. 인베이드. 그렇죠. 인베이드도 무단 침입하다, 침범하다. 하나만 더 복습하면 침범하다, 침해하다라는 단어 중에 바로 encroach가 있죠. encroach도 같이 외워줍니다. 최근에 이제 2019년에 나왔던 침입하다, 침범하다, trespass, impinge, intrude, infringe, invade, encroach 해서 전부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급에 나왔던 서울 7급에 나왔던 단어도 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선지, 우리 3번 빈칸 추론 논리 독해에서 나왔던 선지 단어를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stupendous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stupendous란 단어는 바로 그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김태성 파워보카에서 여러분 이거 외웠죠? 일본의 후지산, 그대한 후지산 그렇게 외웠겠죠. 후지, 그대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그대한 물고기 외우는 방법 있죠. 바로 immense란 그대한 이면수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이면수라 했죠. 그대한 이면수 그렇게 immense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선지 단어 중에 나왔던 단어 중에 요 단어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원래 프로드가 이게 사기치단 뜻인데 요거에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단어를 외워야 돼요. 바로 프로즈런트라는 단어죠. 프로즈런트. 프로드를 알면은 외울 수 있는 단어죠. 프로즈런트는 바로 사기치는 사기의 이런 뜻. 부정행위 사기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죠, 여러분. evanescent라는 단어겠죠. 적어볼게요. Evanescent란 단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적어보세요. Evanescent란 단어는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더듬는 뜻이죠. 인생이 뭔가 더듭다라는 것은 뭔가 금방 사라지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듬는,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런 단어로 나왔던 올해 시험에 나왔던 단어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일시적인 김태성 파워복화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transient라는 단어가 있죠. transient. trans라는 게 across,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인 transient가 있고, 그 다음에 6.0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단어죠. ephemeral 가는 단어가 있죠. ephemeral 가는 단어가 단명한, 덧없는 뜻이라 했죠. 요거 잘 외워야 돼요. ephemeral.
단명한, 더듬는 이미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ransient하고 ephemeral, 더듬는 의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나왔던 단어, 이 단어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바로 이 단어죠. 바로 analogous란 단어였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바로 analogous는 유사한 뜻입니다. 뭐뭐와 유사한, 그렇죠? analogous, 유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의 논리독해 빈칸 추론에 의해서 선지에 나왔던 단어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꼭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논리독해의로 나왔던 바로 7번에 나왔던 단어만 한번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카테고리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범주, 목록, 그것의 형용사 categorical 하면은 이게 이제 뭔가 분류의, 그렇죠? 카테고리가 범주, 목록이니까 뭐를 분류시켜놨는 거잖아요. 분류의. 뭔가 분류를 시켜놨다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을 갖다가 분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적인 뜻도 있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분류의 절대적인, categorical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 단어에서 있던 이 단어를 우리 잘 아는 단어죠. unequivocal, 그렇죠? unequivocal. 언은 부정이죠. 그 다음에 equivocal은 바로 애매모호한이죠. 그 애매모호한 단어에서 뭐 우리가 늘 정리했던 단어 중에서는 바로 이 단어가 있죠. ambiguous, ambi, 양쪽. 목소리가 아니고 그 오징어를 양쪽으로 구웠어. 3시간 정도 구우니까 오징어인지 주꿤인지 안주가 애매모호하다겠죠. ambiguous. 그래서 equivocal. 애매모호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바로 unequivocal, 바로 명백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provisional 가는 단어 있죠. 이것도 잘 나오죠, 여러분. provisional 가는 단어는 임시의, 그렇죠. 임시의, 일시적인. 임시의, 아까 전에 우리 일시적인 단어, transient 등등 단어 배웠죠? 임시의, 일시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조건부의, 그렇죠? 조건부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visional 가는 단어, 임시의, 일시적인, 조건부의 이렇게 외워야 되고, 자, 마지막 그 선지 단어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tangible 가는 단어 있죠? tangible, 우리 연탄집 할때 배웠죠? 그죠? intangible. 거기서 이제 연탄집 이야기 했는데, 자, 먼저 tangible 가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실체가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in이 붙게 되면은, intangible 하면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angible 가는 것은 실체가 있는 또는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실체가 있으니까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얼마 전에 수업 중에, 그 실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실체라는 단어가 바로 entity라는 단어가 있겠죠? entity. 이게 이제 실체라는 뜻이 되겠죠? 실체. 자, 다시 합니다. tangible 하면은 실체가 있는, 만질 수 있는. 여기다가 이제 접두사 in을 붙이게 되면은 intangible 하면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뜻이고, 그리고 entity는 실체라는 명사.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서울시 7급에 나왔던 중요 의의들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와 IBM 공무원 영어 담당 김태형 쌤입니다. 자, 2025년부터 우리 공무원 영어나 공무원 국어의 어떤 출제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문법을 거의 사라진다 보셔야 되고 문학도 그렇고 한자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비문학 논리 독해 위주로 가게 되는데 특히 P셋 유형의 바로 이 논리 독해가 약두 문항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준비하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가장 최근에 7급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그 P셋 문제에서 9급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선별을 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9급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문학의 P셋 유형을 선별해서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7급에 나왔던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갑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갑은 A 과목에 대해 수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갑이 수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조건을 기호화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들어가 볼까요? A를 수강하면은 B를 수강하지 않고 not B가 되겠죠? 이번에는 B를 수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not B이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not C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D를 수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not D이면 C를 수강하고 하겠습니다. C 되겠죠. A를 수강하지 않으면 not A이면 E를 수강하지 않고 not E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E를 수강하지 않으면 not E이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그러면 not C가 된다 했죠. 일단 매개항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요 부분에서 지금 매개항이 보이죠? 매개항이 보이면 이거를 지우고 그대로 연결시키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A이면 not C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개항이 보이면 매개항을 지우고 그대로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매개항 보이죠? not e가 매개항이 보이죠? 그럼 이거 지우고 그대로 이걸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not a이면 not c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십시다. a 과목을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c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는 A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을 시에도 절대로 C 과목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A를 과목을 선택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C 과목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단 C 과목은 무조건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요 부분을 지금 대우명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 부분을 대우명제로 만들면 바로 not C이면 바로 D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not C로 출발했을 때는 지금 이제 D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C 과목을 선택을 안 하는 거는 무조건 지금 C 과목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D 과목은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갑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바로 D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는 우리 9급 수준에서도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2025년 그 출제 기조에서 비친 문제와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